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고 찾아보셨는지 그 검색어 상위 종목군들 다섯 종목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 뭔지 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인데 게임주 중에서 크래프톤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예요? 더 이상 하락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시원하게 올라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가 조정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시장에 폭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위치에서 저점을 한 번 더 깰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다만 이렇게 이제 하락한 이후에 횡보를 보이는 과정에서는 매물 소화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한 번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한 두세 차례 정도 고점 돌파 시도를 한 이후에 반등이 올 것 같으니까 지금 크래프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투자 기간을 좀 장기로 가져가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확대 이런 부분들도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자사주를 매입한다, 배당을 확대한다, 그것이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인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전에 런앤런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경영진의 마인드예요. 주주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편이냐 그렇지 않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사주 매입하면 얼마나 매입하는데 배당 준다라고 하면 얼마 주는데 그거에만 주목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규모가 적더라도 배당이 적더라도 어쨌든 주주하는 정책을 한다는 노력을 하는 것은 경영진의 마인드가 주주 친화적인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도가 있다는 것 자체에 분명히 점수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성장주가 반등하는 와중에도 게임주는 유독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블록체인이라든지 NFT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성장 드라이브 지원들, 정부 정책들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게임주는 지금 웬만하면 좀 홀딩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래프톤 역시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 손실이실 텐데 시간에 투자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역시 게임주인데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많이 빠졌죠? 근데 요즘에 보시면 그 리니지 M의 매출이 다시 좀 회복을 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 현금 상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씨소프트가 전략을 좀 바꿨는데 예전에는 그 리니지엠의 게임에서 그 게임 내 재화인 다이아를 통한 상품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직접 현금을 팝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는 순간 그게 바로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예전보다는 이제 가성비를 조금 더 높이는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다시 한번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다수의 신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지금 NC소프트가 우리는 리니지에 대한 IP 의존도를 탈피하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아직은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쉽게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아직까지는 리니지에 목매어 있는 것이 NC소프트의 현실입니다.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게임이 리니지 M의 매출이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네, 매출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빠진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크래프톤처럼 조금 지루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방향성은 우상향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작 게임보다는 기존 리니지에 대한 가치 혹은 리니지 성과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뭐 TL이라든지 뭐 리니지를 또 기반으로 한 신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종목이지만 방향성은 상방으로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콜마 B&H인데 이번 주 일단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이 종목도 리오프닝 관련주. 요즘에 보시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까지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당한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꺾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죠.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면 아직은 안정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한두 주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정점을 찍고 하루 확진자 10만 명 이하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확대가 되겠죠. 신규 변이에 대한 출현도 좀 지켜봐야 될 이슈인데 어쨌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점까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콜마 B&H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은 현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가 좀 심화되면서 건기식 시장의 성장성은 높다. 인구 고령화 문제가 한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본, 또 유럽,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국도 이제 고령화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기식 시장의 성장 기대감은 높고요. 화장품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 화장품주가 또 회복되는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고 약간 차별화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화장품 매출이 바닥을 찍고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아요. 어쨌든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판단해 봤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콜마 B&H 같은 경우 단기에 좀 올라와서 기술적인 부담은 있어요.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 말고 좀 밑에서 눌릴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일단 한번 매도하셨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종목인데요. 삼성 SDI입니다. 요즘에 대형주들에 대한 검색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미 배터리 합작법인 출범이 임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SDI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마음고생을 또 엄청나게 하셨을 텐데 그래도 최근에 바닥 찍고 살짝이나마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추가 반등을 좀 더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시장의 성장 기대감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죠.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기존의 완성차뿐만 아니라 전기차에도 생산 차질을 불러옵니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을 팍팍 제때 해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시간 지나면 해소가 됩니다. 근데 언제 해소될지 모른다. 이게 부담이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전기차를 만드는 생산 비용 자체도 많이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또 이 부분들이 한 번에 해소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살짝 반등을 좀 보였지만 몇몇 종목 빼고는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급 문제라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문제들을 조금씩 해소해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등은 2분기 이후에 3분기나 이 정도 때 또 진행되지 않을까.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런앤런 시간에도 단골로 많이 나오는 단골로 많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개인투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검색하고 궁금해하시고 라는 종목이라는 거죠. 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제가 이 시간 통해서는 3, 4번 이상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관점은 변화 없어요. 셀트리온도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램시마 SC의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트리온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본업을 좀 밀어두고 코로나 치료제에 집중했다는 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는 몇 종목 제외하고 대부분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셀트리온 그룹이 그룹 전반적으로 치료제에 좀 포커스를 두면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부분은 약해졌어요. 이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역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 완전히 죽었냐? 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가 아직 안 잡혔고 신규 변이에 대한 리스크도 꾸준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있기는 합니다. 주가는 어쨌든 또 많이 빠져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셀트리온 역시도 향후 바이오시밀러 부분의 성과들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또 모니터를 해야 되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탑5 종목, 이제 대형주가 좀 많이 편입이 돼 있었고 낙폭과대주들이 많이 편입이 좀 돼 있었어요. 대부분 시간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탑5 종목 이렇게 알아봤고요. 또 추가적으로 종목 관련된 정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장중의 시황이라든지 종목 이슈들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공부하실 분들 저와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QR코드와 문자를 통해 참여하시면 장중에 제가 많은 정보들 드릴 테니까 또 참여하셔서 시황, 종목, 그리고 교육 관련된 내용들 많이 가져가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